안녕하세요. 저희는 후니 보니입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한 이유가 뭐죠?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죠. 맞아요. 저희가 왜 고민 상담을 하기로 했을까요? 이가 요즘 고민 상담 콘텐츠가 유행이라.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슴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브이로그도 찍고 찰스장 작가님도 만나뵀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으로 두 개 함께 나오는 고민 상담 콘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담소 우리 회사 콘텐츠 따라한 거 아니야? 넥슨 라이스. 네, 어쨌든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뱃살이 자꾸만 나와요. 나도. 다음 분은 푸니푸니. 저는 해외에 놀러 가고 싶어요. 오, 나도. 나도.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야. 넥슨 라이스. 이렇게 상담하는 게 맞나요? 잘하고 있어, 빠이야. 정말 많이 나오는 고민이죠. 저도 너무 고민이에요. 운동은 정말 하기 싫고 맛있는 거는 많이 먹고 싶어. 첫째, 술을 먹지 않는다. 둘째, 야식을 먹지 않는다. 셋째, 운동을 한다. 넷째, 식단 조절을 한다. 다섯째, 하기 싫으면 말을 한다. 너도 요즘 살 많이 쪘잖아. 그래서 말을 말잖아. 앞머리를 자르지 말지 고민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고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이렇게 세 가닥 있잖아요. 앞머리를 내리는 게 어려 보여서 자를 때마다 신중을 기하여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자를 앞머리가 없네요. 난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남들에게 좋아도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너처럼 너무 안 보는 것도 별로 아니야? 그것도 맞지. 근데 나 아주 안 보진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파악한다고. 오, 그 정도 생각은 하는구나. 남 눈치를 많이 신경 쓰게 되면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게 돼.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셀프 본능으로 남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넌 내 눈치 좀 보시고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네요. 나이가 많다는 말은 참 주관적이라 생각해. 맞아, 맞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도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최소한 인플루언서만큼은 제외야. 맞아, 인플루언서는 절대로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다만 처음엔 인기가 없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겠지? 맞아, 맞아. 근데 왜 자꾸 맞다고? 아까 고민에서는 남 눈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고민은 전혀 달라. 여기서는 남 눈치를 전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어떤 오직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 뿐이야. 그러므로 절대 어떠한 핑계도 두지 말고 최초부터 해야 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그냥 나아가는 거야. 눈 감고 미친 듯이 여기저기 부딪쳐다. 그러면 언젠간 눈이 꺼지고 어느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게 되겠지. 그럼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겠지. 그럼 어느 순간 이미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옆에 당한 일이 좋았나. 이게 바로 셀프 본능이지.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고민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근데 이거 유튜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상담 콘텐츠를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고민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따르려는 셀프 본능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본능에 따라 자신만의 정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슴되기라는 셀프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은 좀.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